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유로파이브 슬리스포. 이번에 진행한 나라는 오랜만에 한 번도 안 해보진 않았어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한번 나폴리로 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치 칠레아 왕국이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난이도는 아주 난이도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고요. 무역 효율 플러스 10%, 익스텐션 점프스 플러스 10%, 생산 10%, 기술비 마이너스 5%, 기술비 마이너스 5%, 개발비 마이너스 10%, 육사 10%, 함선비용 마이너스 10%, 위신 플러스 1, 신토수 플러스 1, 그리고 야망 인력 20% 주네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도 상당히 괜찮고. 일단 저희는 일단 초반에 나폴 맞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초반에 저희가 아라곤 동문연합 시작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빨리 동문연합 해체되는 이벤트 터지고, 네, 현재 지금 1282년 나폴리와 카를리센으로부터 시시아 혁명이 일어난 후 아라곤의 페르난도 3세가 현재 지위권을 빼앗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본토밖에 없기 때문에 시시아 왕국 몰수당하면서 왕의 자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리 왕국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됐고, 행정 바드만 좋은가, 교황용 관계도 퀘스트 받고, 행정 좋은가, 종회 정도 받고, 군사 좋은 거 비용, 왕권, 상업자문단, 대출 조달, 자유기업, 이 정도 받을 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요? 면제부 사주고, 교황령, 미리미리 관계도 돌린 놈들 돌립시다. 긴축해놓고, 여기가, 잠깐만요. 비잔티움 안 닿네? 오스트리아, 교황령, 아라곤. 관계도 올려놓읍시다. 요새 비활성화 시켜놓고. 좋은가? 규율 좋은가? 평판 좋은가? 조세 좋은가도 나쁘지 않고, 인프도 나쁘지 않긴 한데, 굳이. MMO 해야죠. 조세 쓸게요. MMO 하여튼 조세가 최고예요. 됐고. 빨리 독립받고 비잔티움 속화시키면 괜찮을 듯. 오스만 투르크 견제하고. 맹량도 100년전쟁 터졌고, 오스만 투르크 상대로 관심과 지정할게요. 제가 어디 전쟁하는지 체크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초반에 인력 채우고 병력 한게 14연대 아드셋넷 뽑고 꽤 많네. 뭐 로마의 관계, 프레시디 국가, 양시칠리아 왕국, 양시칠리아를 통해 이르라, 해군, 겔리 20척, 철의 수위, 군사력, 중산주의. 중산주 초반에 MMO에 그냥 테크 받자. 교황령 가져가고 날먹 해버리고, 초반부터 추기경 빨리 받자. 관계도 졸라 올려서 겔리를 뽑아야 되는 퀘스트가 있네요. 근데 뭐 중요한 미션은 아니다. 이거는 나폴리 해군 하면 뭐 알레포, 시리아, 뭐 예루살렘, 달마티아, 아라곤 왕이. 아니, 미션이 많긴 하는데 맛있지가 않냐? 아니, 미션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왈라키아 동맹했고, 아, 일단 뭐 퀘스트 캡시다. 몇 개야? 겔리스고 20척? 독립 이벤트 왜 이렇게 안 터지지? 아니, 독립 이벤트가 왜 이렇게 안 터지냐? 터질만 한데? 아라곤 휴전 끝났고,
이제 뜨지 않을까? 나폴리 계승 2사짜리 받거나 돈을 주거나 돈을 주지 않는 메타가 있거든요. 알포소세 니콜라 나폴리 왕의 석권이 후한 2세가 아니라 그 사생의 페르난도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주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황의 특별한 동의표였고 아라곤은 바티칸 앞에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교황 이제 페르난도가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교회에 약조금을 기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 이거 해도 안 되긴 하는데 이 위에 게 파문이었던가? 이게 잘 모르겠네요. 이게 교황의 관계도가 떨어지는 거면 뭐 어떻게든 괜찮은데 파문이면 좀 한번 해볼게요. 독립 받고 다시 동맹하고 뭐 돈 안 줘도 되네요. 아니 돈을 안 줘도 되네. 나 무조건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것도 그러면 갤리 쪽 안 정도 최근 몇 년간의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이제 권력이 보다 안정적인 손에 들어가면서 곧 정상 상태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안 정도 야미 됐고 아라곤 호의적하고. 아라곤 호의적하고 그래서 여기 남쪽에 있는 우리 코 있거든요. 여기 시칠리아 돌려받은 데들 사택 찍고 잼스만 두루크 일단 오스만이 전쟁하기 전에 갤리 좀 미저 뽑을 거 그랬나? 아우 어떻게 장군이 사람 새끼가 안 나오지? 비잔티움 어차피 안 닿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러 클라임 날 줄 안 한 것도 있긴 한데 동맹 제한, 종속 제한 오스트리아 통신을 해주고 아라곤 카스텔 라이벌이 카스텔 라이벌 아니네? 그러면 이 배로 이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왈라키아가 배가 없어가지고 비잔티움이 한번 가봅시다. 푸실 건 푸셔주고 비잔티움에 군대 없거든요. 여기 콘스탄티노플리스에 오스만이 숟가락 얹기 전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군대 여기로 빼주면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리스만 못 먹게 저지만 해도 개이득이긴 합니다. 내가 공성 리더거든요. 저의 목표는 뭐다? 조스만 투르크 엿 먹일 수만 있다면 나쁘진 않다. 영향력 받아봤죠. 28퍼 교황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좀 나이 많으면 놀일텐데 52세거든 좀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심 맞겠습니다. 16년대 코린토스 이 공성하다가 오스만 투르크 움직임 따라가지고 움직입니다. 아테네 주어도 상관없긴 한데 이 공성한 다음에 오스만이 올 때면 저 모레아 가면 됩니다. 조스만 트루크 최대한 엿먹여. 콘티 못 먹어? 내가 리더야? 오스만 트루크가 제국 등급 못 만들어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오스만 투르크가 약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됐고
저기로 가네? 이놈 봐라. 저놈 봐라. 아, 야발. 오씨, 어디가? 위험할 뻔. 코인토스의 용병대 하나 뽑자. 참 귀찮게 됐구만. 이건 좀 괜히 동로마가 아닌 것인, 괜히 동로마가 아닌가? 잠깐만요. 괜히 동로마가 아니네. 좀 아프네. 아, 꼼수 어떻게든 쓰려다가 씨 업보 터졌네. 콘스탄틴폴리스 가져왔고, 01호 칼로스 처음에. 오스만 트루크 무빙이 좀 이상하다. 매우 기괴하네요. 아, 이렇게 가라고. 르상스 아테네 하나 먹어. 이베리아 결혼? 아, 설마. 안 터진 건가? 뭐야? 이베리아 안 터졌어? 와. 이게 무슨? 아니, 젠베리아 결혼 안 터졌네요? 카스티아 기절하겠네? 카스티아 뒷목 잡고 쓰러지겠어. 아니. 내가 변수인가? 아, 볼로냐, 피렌체, 메디치가. 이사이, 아. 아니, 이 새끼. 아저씨. 동맹이 오스트리아랑 교황령이랑 오스트리아 아니 오스트리아 교황령 아라곤이거든요. 얘네로 오스만 이길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이길 수 있으면 할 텐데, 잠깐만, 군대. 허허. 빡세겠다, 이거. 방어전 할 거면. 방어전 할 거 상당히 빡셀 걸로 예상됩니다. 오스만이 안 먹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말라키아. 아니 저거 뭐야 저거. 독한 새끼 저거. 저 독한 놈 저거. 카세 내전의 종결? 오스제 29,000. 들어 누워볼까 그냥? 침대 가져올까? 엘리전트리오
돈이 없네? 나 나갔다. 그냥 화피했나? 이게 뭐지? 왈라키아조차 안 먹었네? 오스만투가 관계도 졸라 괜찮네? 왜 이러지? 퇴근을 줘봐요. 아니 개같이 손절했네 오스만. 됐고 아테네 독립했다가 그러면? 아테네 독립했나? 아 독립했네요? 뭐씨 제노바? 제노바 뭐 있어? 에피루스 아라고? 아 공성어 얘 먹고 갈게요. 우리 이 새끼가 씨 나폴리 귀족 광고 저 잡아 주겠지? 상인 놈 쳐내. 쓸만한 용병대가 그냥 자용병대 씁시다. 물 가릴 때가 아니다. 오스만 통일 건 취소. 나폴리 주교 64. 이 새끼 공성되면 좀 골치 아파가지고 일단 방어 측량 올려놨다가 이거 아르타 밀고 갈게요. 아라곤에 뭐 제노와 동맹도 날라가고 겸사겸사. 내가 먼저 공사할 수 있겠지? 제노바한테 뭐 치오스도 가져오면 좋고. 통일권 안 나오지? 통일권 나오네? 왜? 왜? 이 테크 4택 올라갔고. 레삭스 어디서 터졌냐 생각해보니까 움브리아? 교황 소고기 가져왔네? 구동호 가자 드가자. 어허라 아니 전투가 좀 많이 서투르네. 아니면 아 교황령이 색칠했네. 아 이거 과잉점 올라가더라도 제노바 먹을까 했는데 아 교황령이 개같이 색칠했네. 아우 씨 나 군대 이전 시켜주고 교황이랑 꼬셔가지고 반군 잡시자. 아우 씨 아이 이 새끼야 매너 좀. 아 잡았으면 됐어. 제노바
동맹 누구야? 에피루스 피렌체? 여기 크리 여기 없는 게 낫긴 한데 왜 오수한테 전쟁 걸려가지고 여기. 꺼즈 됐고 아테네 아르타 비잔티움 줍시다. 어. 아 왜 왜 이래 비잔티움. 로마 메이컨 하자. 됐고 반군 어찌어찌 잡았고 여기도 짬 때려주고 헝가리 동군 되나 안되나. 이거 되면 떡상이고 안되면 떡락이고 될 것 같기도 하고. 비잔티움 키워줬고 이놈은 저도 지랄이요. 양도 걔는 저도 지랄이요. 알레포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바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가는 공격이 취약합니다. 우리 영향권을 해외로 투사하는 걸 고사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 규모를 해군을 건설해야 합니다. 어우 개빡세네. 인력 개같이 꼬라박았고 52, 45 코어가 안 박혔네. 이 정도면 이제 싸울 만큼 싸웠다. 안 하고 호의 열심히 더 올려가지고 이거 땅 하나씩 쿠폰 이제 그 뭐냐 짜장면 쿠폰 모아가지고 바꿔 먹읍시다. 됐고 음부리아 대충 얼마 땡겼지? 400? 아니 한 것도 없는데 400이 땡겼네. 됐고 새 인력 모으기 니구리아 20% 나폴리 12 랄렉산이 너무 안 벌려가지고 여기서 수치판이 훨씬 나을듯 이는 나올듯. 그쵸? 이건 좀 우리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교황령, 튀니스 우리 고작 그 비잔티움 하나 키웠다고 지금 경제가 지금 간당간당해요. 뭐야 농민전쟁? 안정도 정성성 50언더 아 그러면 1 오케이 프랑스 파문 프랑스 심심한 파문 맞네. 공국이지. 어. 치카치 맞고 나폴리 10 인력 받을게요. 인력이 181 더 흥리 나폴리 병력 한계가 90보다 많음 하면 어디 주냐 명분 토스카나 주네요. 피렌체 피렌체의 동맹이 페라라 사보이첼레 실놈이라서 조금 수식이가 좀 많이 아프겠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요.